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통받으면 그것이 새로운 부흥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의 틀을 바꾸어가지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부흥을 일으키는 첫 번째 엔진이 뭔가? 부흥은 주의 손이 함께해야 부흥한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강력함이 뭔지를 체득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광야는 고기도 없다 이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이까. 모세 생각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메추라기를 산처럼 쌓아가지고 모세가 두 손 딱 들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우리의 약한 성품이 있다면 오늘 다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돌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때에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이에요. 바나바의 자연인격과 신앙인격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를 본다. 문제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본 것이에요. 두 번째는 기뻐한다. 가까울수록 오래될수록 남들을 기뻐해 주고 그분들과 함께 기뻐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출입의 일이 잘 돼야 하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앞세우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앞세우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인격이 부흥을 통하여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표상이 안디옥교회. 처음으로 안디옥교회에서 크리스천,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안디옥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디옥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는 종들을 통하여 부흥을 계속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흐름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 손이 함께 하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공동체가 될 때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 순교의 영성의 기름 부음과 강력함이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없는 기도의 영성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기도를 하는 거 한국교회 독특한 영성이에요. 산기도하는 거 독특한 영성이에요.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영성의 DNA가 한국교회의 K부흥의 놀라운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의 영성이에요. 사업이 어려워도 내일 시험이 있어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주일 예배는 지켜진 것입니다. 위그노들처럼 생명 걸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이것이 좀 약화되었다면 하나님 이거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말씀의 영성. 한국에 성경이 들어올 때 눈물겨운 과정이 있었어요. 선교사람도 들어오기 전에 그 성경 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세 가지 기초 위에다가 한국교회의 순교적인 영성, 기도의 영성, 주일 성수의 영성, 말씀의 영성 잘 조화된 놀라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